기꺼이 맡기실 것 같네요. 그쵸. 옛날 군부 시절에는 뭐 MBA 학위가 빛을 볼수 있을까? 아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헌금만 잘하면 되잖아. 무슨 헌금이죠, 그게? 무슨 헌금이라고 그러죠? 그럼 군부가 하나님이야? 헌금 아니야? 아니, 군부가 하나님이야? 아닙니다. 아, 근데 공부가 하나님인가 보네. 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별개 총수들이 다 헌금하네. 원래 그 헌금이 누구 거야? 회사 직원용 아니에요? 예. 회사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돈이잖아. 네. 근데 회사 직원들한테 줘야 될 돈을 일부 떼가지고 누구한테 헌금해요? 군부에. 군부한테 헌금해요. 그러면 군부가 잘 봐주시오.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 없게끔 잘 봐주시오. 형님 역할 해주잖아. 네. 군부가 형님이고 기업인들은 다 동생이에요. 형님 동생 사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MBA고 나발이고 뭐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군부가 종식됐다. 자, 그럼 무슨 학위가 빚을 발하니? 경영학이? MBA 학위가 빚을 보고 네. MBA 학위가 이제 빚을 보는 옛날만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왕우장성희 씨가 따로 없어. 네. 왕우장성희 씨가 따로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일까? 왕우장성희 씨가 따로 없다. 독재가 안 된다는 뜻. 옛날에 노비 만재기 그 왕우장성희 씨가 따로 있냐 해가지고 노비들 선동해가지고 막 데모했지. 네. 폭동 일으켰죠. 뭐. 네. 양반들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세대는 정말 그 춘삼으로 시절이에요. 여러분 세대는 춘삼으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만 갖추면은 1인 기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도 굴릴 수가 있고 명예도 따라오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조직도 갖출 수가 있고 그것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여러분은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능력만 갖추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대.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전부 다뭘 꿈꿔야 했을까? 학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 예. 외국 가서 PhD 한다면 전부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할 생각밖에 안 했어. 그래서 지금 대학이 엄청 무성하잖아요. 네. 대학이 엄청 많지. 근데 내가 볼때 대한민국은 지금 PhD보다는 MBA 쪽으로 많이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게이 군부 때문에 군부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MBA의 꽃이 너무 늦게 피었어.